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우리 홋개미 테마파크에 좀 굉장한 손님들을 제가 좀 모셨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제가 우선 영가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가시는 제가 최근에 의도치 않게 영가시가 이제 갈색년치한테 나와가지고 잡았는데요. 자 우선은 영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갈색년치입니다. 와 진짜 영가시 나왔어. 빵님 찾은 건데 영가시는 개미 줘야지. 네 보셨죠? 무튼 그리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 영가시뿐만 아니라 제가 요번에 또 잡아놓았던 영가시를 제가 얼려둔 게 또 굉장히 많거든요. 짜라짜란짠. 와 엄청 많죠? 옛날에는 영가시가 너무너무 징그럽고 그랬는데 이 친구랑 제가 잡아온 영가시 이 친구랑 해가지고 한번 개미한테 먹이를 줄 건데 여러분들 영가시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생물이 바로 사마귀로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숙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이제 낙엽 사마귀라 해서 이 친구한테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런 바로 시아페록스라고 하는 리오코입니다. 이 친구는 별명은 이제 대왕귀뚜라미 또는 뭐 괴물귀뚜라미 등등 있는데 이 친구는 따지고 보면 어리어치과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리어치라고 있죠. 제가 한번 잡은 적도 있고 그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어림잡아봤을 때는 크기로 봤을 때는 한 7에서 한 8cm는 기본 될 것 같고 큰 친구는 9에서 10cm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수분이 좀 빠져서 좀 쪼그란 등감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은 이만합니다. 와 턱이 얼마나 센지 철사도 끊을 수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제 사육통 뚜껑을 갈가가지고 막 엄청 갈가가지고 구멍을 낼 정도로 턱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무튼 이 리오크 같은 경우에도 영가시가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이 친구도 육식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마귀도 잡아먹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용머리어치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채식이랑 이제 잡식 둘 다 하는 편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용머리어치의 특징으로는 이제 여기 등갑 있죠. 등갑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정말 날카로워서 제 손 보이시나요? 찔리는 거? 이 정도로 찌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자연에서 뭐 새들이 천적이라고나 해도 사실 배 쪽만 먹지 등갑은 못 먹고 굉장히 전투적인 친구였죠. 지금 리오코랑 용머리어치 크기는 대략 이 정도인데 어쨌든 무시무시한 녀석들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영가시 뽑았던 영상도 있는데 잠시 볼게요. 이 친구는 낙엽 사마귀예요. 지금 현재 두 마리를 채집을 했고요. 근데 와 연가시 나왔습니다. 이 연가시는 인도네시아 낙엽 사마귀한테도 나온다. 아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다시 냉동실 직행.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잡아온 거예요. 표본으로 가져왔고요. 와 이 친구는 나중에 영상으로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보세요. 진짜 잡은 겁니다. 자 우선 개미왕국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촬영하고 죽은 사체가 있어서 먹이로 준 게 전부여서 아마 지금 굉장히 배고플 건데 지금 제가 오 이게 하나 움직이죠. 제가 사실은 빵님을 위해서 하나 잡아다 주려고 했었는데 곳에 또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살아있는 영가시를 한 마리를 우선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야 엄청 달려들죠? 사실 영가시가요 잡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반 정도 끝에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죽은 상태거든요. 마비가 됐다고 해야 되나? 살짝 물곰팡이도 올라와서 죽었는데 아직 끝에는 살아 있었나봐요. 이 친구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지만 우선 자연 속에서는 이제 기생을 하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기생충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기묘한데요. 이 성충 상태로 이제 동면을 물속에서 취하고요. 이제 물속에서 취한 친구들이 봄에 산란을 해서 부화한 영가시들이 이제 물에 붕붕 떠다니다가 물고기나 아니면 모기유충에게 먹히고 또 모기유충이 물고기한테 먹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모기들이 최초 운반자로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결국엔 사마귀 또는 리오코 또는 뭐 용머리어치 뭐 이렇게 육식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가시가 살아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영가시는 생각
생각보다 짧고 굵더라고요. 자, 무튼 이 철사벌레라고 하는 이 영가시는 굉장히 몸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저번에 불개미한테 줬을 때는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거든요. 근데 이 호끼미들은 절단 능력이 좀 좋은 편이어서 제가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가시 뭐 남겨둬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넣어둘게요. 다 투입.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고사리 같네. 자, 이 상태로 제가 조금 더 지켜볼게요. 우선 영가시한테 굉장히 많이 붙어있지만 뭐 사냥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낌새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사냥할 때 좀 페로몬을 뿌리면은 이제 일개미들이나 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이거는 그냥 평소에 나오는 수준인 거고 사냥할 때는 진짜 수십 마리 막 수백 마리가 한 번에 일제히 나오거든요. 근데 좀 별로 안 나오네요. 오 여기 여왕개미 있다. 자, 이 친구가 여왕개미예요. 와 일개미들은 엄청나게 작은 근데 그나마 여왕개미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봤자 일본 왕개미, 일개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큰 개예요. 자, 우선은 불씨를 비치니까 갑자기 이동을 이곳저곳 어두운 데로 하려고 하네요. 뭐 이곳은 뭐 평화롭습니다. 역시 사냥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육아하는 친구들은 임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호끼미 테마파크 많이 많이 커야 되는데 영가시가 좀 영양분이 좋아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와 예전에 줬던 밀웜을 이렇게 매달아서 흡즙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이렇게 영양가를 저 안에서 아니면 절단을 해서 애벌레한테 바로 먹이느라 이렇게 매달아 놨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개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통 이렇게 개미가 되는 기간이 보통 한 달이면 충분히 되고요. 대형 개체일수록 병정개미일수록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달이면 된다고 해요. 야, 자 우선은 이 상태로 바로 자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오 뭐야 벌써 쪼그라들었네. 이 상태를 잘 기억해뒀다가 뭐 절단을 했다든지 뭐 변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로 뿅.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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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러 가려다가 봤는데 영가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먹이 반응을 보이죠? 와 이거 진짜 잘라 먹으려나? 잘 안 잘릴 텐데. 아무튼 이제 진짜 자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잠깐 봤을 때 영가시 끌고 갔잖아요. 오픈 에? 거의 똑같네. 어제 영가시 끌고 간 건 끌고 간 건데 보통 절단 다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잘은 못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 빼고 여기 안쪽을 봅시다. 와 오, 생각보다 한 마리도 아니고 거의 한 두 마리는 오 여기도 있네. 이거 제가 둔 거 절대 아니고요. 이거 넣을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끌고 간 건데 지금 밀웜은 이제 이렇게 달려져서 막 먹고 있고 영가시도 먹는 건가? 와 거대병정개미가 도와주네. 야 감동이다. 일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보통 자연에서 거대병정개미가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몸통도 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개미가 거의 90% 하고 거대병정개미 옆에서 약간 보는 정도만 하거든요. 자 무튼 영가시를 먹기 위해 가져온 건지 아니면 수분을 흡집하기 위해 가져온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선은 가져왔어요.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한마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쟤는 끌고 쟤는 반대쪽으로 끌고 심히 상쇄. 아이고 양질의 먹이를 먹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해수어 사료를 줄게요. 엄청 좋아하죠? 이거 주면 이궁개미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파리 들고 가듯이 애벌레들이 잘 먹나봐요.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귀엽죠? 이런 맛에 사육을 합니다. 아 영가시는 제 생각에 큰일 났어요. 이거 빼기도 뭐하고 왜 줬지? 한 마리만 줄까? 자 무튼 불개미한테도 영가시를 줘봤지만은 똑같은 현상인 것 같고 물론 호끼미는 턱이 날카롭고 절단 능력이 좋아가지고 조금 잘라서 들고 온 것 같긴 한데 무튼 오늘의 결과로는 영가시를 뭐 잘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호끼미 친구들은 대략 한 1000마리에서 한 1500마리 정도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11월에서 12월 달 부분부터는 엄청나게
한국의 많은 테마파크들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개미 사육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 보고 싶은 테마파크라든지 개미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일본 왕개미는 해소사리를 먹지 않는다. 뭐야, 호개미만 먹는 거야?